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번화가를 걷다 보면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외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전도하려고 하죠. 오히려 거부감이 들고 대체 왜 저러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피켓의 글씨들도 거의 빨간색, 파란색, 어그로송이 되게 짙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들한테 찾아가 봤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세요? 네. 저희 유튜버인데요. 네. 인터뷰 가능하세요? 인터뷰? 난 할머니라 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못해. 아 근데 무슨 유튜브 원하는데? 그 어떤 교리나 이런 걸 알릴 수 있는데 거기서 자리 지키고 계신 분은 자기도 할머니라 교리 이런 걸 잘 모르겠다고 인터뷰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이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시켜준다고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소개시켜줄까? 네. 저희가 만나러 가도 되거든요. 교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센터 지금 전도하는 데인데 젊은 청년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교회로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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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거부감 없이 촬영을 허락하셨어요. 담입 취재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찍으래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네, 많이들 보실 건데 괜찮아요? 예. 어? 아, 저 아세요? 아, 저 아세요? 그럼요. 아. 저기 뭐 저기 호빠요? 호빠. 아, 오빠 보셨구나. 아, 유튜브 보시는구나. 나 잘 봐요. 아이고, 민망해라. 저 팬이에요. 아, 팬이세요? 자, 찍으세요. 아, 예. 얼굴 나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게 많이 근데 욕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 예, 다 찍었습니다. 예. 뒤에. 뒤에도요? 아, 이거 신경 좀 이러고 다니는 거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대신해서 질문을 생각해봤는데 뭐 당연히 그거겠죠. 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 종교를 가질 거면 곱게 가져야지. 대체 왜 길에서 외치는 건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피켓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네. 보면 네, 네. 안 좋은 인식이 솔직히 많아요. 예. 네, 네. 네.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하면서 네. 왜 이렇게 더우신데 우리가 네.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자원 안 하면 나오라 나는 거지 돈 벌려고 나오는 거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가족들에도 왕따 당하고 네. 친구들에게 왕따. 네. 이정표를 들어야 돼. 청과 지옥이 있다는 이정표. 네. 이정표가 있어. 아 저게 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우리 이정표 역할 하는 거죠. 이정표.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베리칩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베리칩이라고 사람 몸에 심는 칩 같은 건데 연구 중이고 뭐 동물은 지금도 유기견 방지 때문에 심기도 해요. 저희 집 땡구도 심었어요. 이게 연구가 끝나면 그걸 사람 손에다가 심어서 신용카드처럼 쓰기도 하고 유괴 범죄 방지되고 침해 놓인 위치 찾고 아무튼 생활이 좀 편리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베리칩이 나온다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고 믿기지도 않아요. 쉴드 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걸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고 길거리에서 떠들고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왜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건물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 폭탄이 터진다는 건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아마 몇 분 정도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람들 막 붙잡고 도망가세요 난리를 치겠죠. 왜냐? 그 건물에 폭탄이 있는 걸 믿으니까. 제가 얘기를 계속 들어봤는데 딱 이거예요. 진짜 왜 죽였냐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베리칩 받은 난데
명령에 의해서는 죽였다. 명령을 받아서 죽였다. 자기 의지 없이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방전도를 하는 교회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걸 전하는 교회가 몇 군데냐 그 얘기하는 거죠? 예. 저기 전남에 목사님. 예. 아유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전하고 있으니까 티켓 들고 다녀요 거기도. 송파에 있는 목사님. 거기서도 토요일 날 이거 티켓 들고 다녀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여자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는 저 애 본다고 갔어요. 애기 본다고. 혹시 진짜로 믿지도 않고 돈을 얻어내려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보고 사진까지 봤는데 이분은 야간에 일용직을 하러 가고 낮에는 전도를 하러 다닌다고 해요. 이제 77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전기료 관리비에서 딱 100만 원 들어가요. 네. 그런데 한물 저기 오는 사람들에게 점심 대접해드리고 교통비 드리고. 네. 가져가신 돈은 없으시고? 가져가는 거는 월급 한번 받아본 적이 없죠. 얘가 강남이에요. 강남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현장. 밤에. 오늘의 결론. 길거리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떤 걸 믿던 간에 어떤 사연이 있던 간에 잘못된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의도가 어떻게 됐던 피해를 주고 있고 거부감만 오히려 들죠. 저는 전도를 하셔도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